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40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H형강 철근 부문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로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강세 계속해서 이어나갔었던 모습이고요. 올해에도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철강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제철 또한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가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고점 찍고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약간의 조정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협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도로와 건물, 건설 등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협상을 하면서 이제 철근의 수출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철강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갭 상승해가지고 조금 상승은 하나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55,800원대 저항대 예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그어놨었는데요. 이 저항대에 아무래도 걸리게 되면서 지금 약간은 차익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항대를 강하게 뚫지 못하고 저항대에 걸렸기 때문에 약간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재무 상황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재무 상황을 약간 살펴보시더라도 20년도에 비해 21년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영업이익 상승할 거라고 하니 그에 따른 실적 관련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1분기 때 3천억 원 규모로 컨센서스 대비 약 70% 이상 나오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왔고 2분기에 또 약 4,10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2분기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협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도로나 건설 등의 투자를 많이 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철근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과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약간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제 반등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상으로만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단기 골든 크로스 나온 만큼 빠르게 반등 주면서 위쪽에 55,800원대 강하게 뚫어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1.2%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을 잡는다고 하니 이제 철강의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자국의 철강 수출을 어느 정도 감축을 한다고 하니 그에 따라서 반사이익 받으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업이 상승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저항대 걸렸기 때문에 단순히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대 나온 것이지 빠르게 반등 나와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55,800원대 저항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의 이렇게 하락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온다면은 이 아래쪽에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잘 지지받으면서 반등 줄지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탈하면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 잘 받으면서 빠르게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현대제철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양 매수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그렸던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도하며 기관은 이제 따로 수급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언제쯤 다시 매수세로 전환할지 지켜보시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전거래일은 어제처럼 동시에 매수세로 나서줘야지 좀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유심히 지켜보시면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런 철강 관련 기업들은 이제 해외 증시에 해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제 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상원의원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협상 소식에 이제 갭상승도 한 만큼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되는데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들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래쪽에 테마주 검색기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검색기도 조금 사용해 보실 분들은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